계기는 섭외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전 솔직히 처음엔 좀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닌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요리 경영 뭐 이렇게,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뭐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진짜 끝까지 안 했을 거야, 아마 알았으면. 근데 뭐 작가님과 막 너무 찾아와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정성이 너무 절대로 끝까지 못 하겠단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섭외에 의해서 하게 됐고요. 창동의 즐거운 술상을 이제 모토로 해서 절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안 했을 건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만약에 경동시장 안동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끝에서 오케이를 했죠, 제가. 저는 상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뭐 올라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갔고, 촬영 첫 촬영 가서 이거는 어떻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처음 가서 참여만 하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갔지, 뭐 우승 뭐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거까지 상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외가 왔기 때문에 참여하는 정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촬영하는 과정에서요, 그거는 처음에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80인이었잖아요. 이제 백수저 빼놓고 80인이라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미션을 받을 때마다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뭐 얘기를 듣고 간게 아니라 100% 진짜 거기 가서 그 촬영 그 스튜디오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저는 정말 놀랬죠. 네. 기억에 남는 미션이 있으신가요? 미션이면 팀 미션이었어요. 흑수저끼리의 그팀 미션은 정말 나름 요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서바이벌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의 다른 유명한 셰프님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같이 하고 한 팀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저희 엄마가 하시던 걸 제가 2대째 받아서 했고, 이제 뭐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힘들게 되면서 엄마가 국수장사를 하면서 저희를 이제 보살펴 주시고 키워 가시고 아버지 병수발 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인생 요리 했을 때 당연히 이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 인생 요리는 그거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그 국수 진짜 엄마가 해주면 먹기 싫어가지고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밥을 따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인생 요리? 뭐 인생 요리란 이런 거 아닌가? 제가 커가면서 먹고 있고, 그걸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2대째 그 국수를 삶아서 팔아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워가는 거. 저는 그게 인생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애증이 있죠. 너무 먹기 싫었고, 너무 하기 싫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셰프님들도 다 힘드시게, 불 앞에서 힘들겠지만, 재래시장의 이 장소라, 주방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후드라든지 뭐불 이런 여건이 너무 안 좋고 난방 뭐 이런 것도 너무 안 좋은데, 거기서 하면서 저는 진짜 한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정식 직원으로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배낭 메고 가서 엄마 뒤에서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20대 후반에 제가 엄마한테 월급 받고 정식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앞치마 몇번 집어던져 나가고 싶을 때가 하루에 12번도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진짜 너무 뭐 배운 게 없어서 이러고 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아, 정말 이 젊은 청춘을 재래시장 지하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애증이라는 게더 무섭잖아요. 사랑보다 애증이 더 무섭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애증인 것 같아요. 애증이지만 지금은 사랑하고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냥 죽을 때까지 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고마운 그런 마음도 그렇죠. 크신 기적 같은 음식이자 저한테는. 네네.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탈락해서.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아, 이것까지만 하면 탈락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묻혔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저 이번에 좀 붙이면 나 진짜 일부러 기절하는 척 하려고 그랬어요, 전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제가 웬만한 멘탈이 좀 약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쟁쟁한 분들이 와서 정말 느꼈어요. 야, 나는 진짜 음식하면서 너무 다시금 마음가짐을 다시 가져야 되겠다. 어디 가서 한식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많은 시야를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음식도 먹어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주방에서 일을 하는 모습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탄력했을 때요? 탈락하셨 네네 그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자체에서 너무 다른 분들 너무 죄송했어요. 이렇게 너무 쟁쟁한 실력을 갖춘 분들 제가 봤잖아요. 같이
이제 뭐 미션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봤는데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 그 자리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유명하고 훌륭한 셰프님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저는. 네. 그 다른 여러 다방면의 셰프님들이 음식하고 그 음식 만드는 과정 그 음식만 마지막 작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내가 알 수 없는 너무 조리두고도 많고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주방에서만 살았구나 다른 사람의 주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게 그동안 제가 삶아드린 국수를 드시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가신 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좀 현대적인 그런 주방 기구를 갖춰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평소하고의 저는 좀 틀린 건 별로 없어요. 뭐 넷플릭스 출연하기 전과 지금하고 똑같은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틀려진 점은 예전보다 예약 전화가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뭐 문자나 뭐 톡이 많이 온다는 거. 그럼 그 변화 외에는 제가 뭐 예전에 생활 그대로 돌아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